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9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아, 여러분들 즐거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웃음 한번 지으면서 시작해봤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체크하면서 나머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다우존스 마이너스 0.23% 하락, 나스닥 플러스 0.27% 상승, 독일 닥스가 플러스 0.22% 상승한 그런 전일이었고요. 자, 미국 다우존스가 지금 20일을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 모양이 지금 고점 부위에서 자꾸 방향성을 탐색하지 못하고 횡보권이죠, 일종의. 자, 위로 가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밑으로 내려가기에도 지지하려는 세력이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잠깐만요. 사람이 신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HDS가 한번씩 뻑이 나니까 핸드폰하고 한번 맞춰봤어요. 아침에 분명히 보긴 봤는데, 자, 한번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다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에 비하면 나스닥은 지금 20일 강하게 지금 스트레이트로 깨고 내려왔는데, 자,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20일을 잘 넘지 못하고 이것도 지금 변곡 구간입니다. 내일 쳐져도 이상할 모양이 아니고, 자, 반등을 하려면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미국도 지금 고점 부위에, 자, 뉴스에서 보시면 미국 혼자 잘 나간다, 그런 나만 잘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최고 잘 나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만 잘 나가고 있고 나머지 다 지금 혼조세예요. 독일도 지금 보시면 유럽도 지금 전저점 좀 깼거든요. 자, 요거 길게 놔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길게 놔둘 버릇을 좀 하셔야 돼요. 허니 고고. 아직 안 왔네. 허니 고고. 자, 어저께 채팅방에서 제가 분석할 때 핸드폰 옆으로 가로로 놓고 하니까 그거 안 해보셨는 모양이야, 그죠? 세로로 하면 요 정도 뼈 안 보이는데 가로로 하면 이렇게 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도 보이군요. 길게 놔도 보면 여기를 아까 못 봤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줄이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자꾸 벌어서 드려야 된다고요, 그죠? 자, 거기에다가 어저께 좀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은 중화권이 상당히 낙폭이 있었습니다. 자, 상해종합이 마이너스 1.21%로, 자, 여기 저점은 다시 깨버리고 여기 깼다가 다시 반등 나왔던 여기 저점도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데 오늘 깰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쳐진다, 우리나라도 절대로 여기에서 무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닥터 K 저번주 말을 기점으로 현금 100% 말씀드렸습니다. 자, 딴 것 좀 올라간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던데 위험관리 행거에 대해서 전혀 제 판단 틀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회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키고 있는 돈, 그러니까 수익 못난 것은 나중에 또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만 한번 깨져버린 본인의 자금은 다시 회복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대만의 가권도 마이너스 1.12% 하락. 야, 여기를 다이렉트로 깼거든요. 스트레이트로 깼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였어요. 반등 나와도 대밀릴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홍콩도 1.19입니다 저점 거의 깼어요. 깰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그죠? 이렇다면 결코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에 비하면 니케이는 0.30 상승인데 이것도 간드랑간드랑해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야간선물시장 전일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추가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12% 하락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1561계약 매도하면서, 자, 옵션도 만기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뺀다면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화요일 수요일 급격하게 프리미엄 빠지거든요. 양쪽 다 빠졌어요. 보이십니까? 그죠? 찔끔 빠졌는데 0.35포인트 같은 빠진,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느냐? 이제 이틀 있으면 이게 꽝이 되느냐 수익 나느냐 그 기로에 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 가치 거의 다 됐다. 화요일 수요일 빼고 나면 목요일 당일 빼면 이틀 남았다. 변동성 상당히 심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ay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sister. 소율님이
슈퍼챗 5만원으로 공식도 닥터K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심할 때 아니다. 어저께 잠깐 올랐다고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잠깐 예상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삼성전자 어저께 올란 폭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토해내는 상황이고, 자, 바이오도 별로 썩 좋진 않습니다. 자, 남북 경협이 강하네요. 야, 현대건설 제대로 잡았었는데 참,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에 또 잡으면 됩니다. 닥터K는 자신감 있어요. 현대차도 여기서 잡아서 끌고 가는 자신감 있었고요. 삼성전자도 여기서 잡아서 가는, 여기서 팔았어요. 끌고 가는 자신감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어디 갔습니까? 현대건설 여기서 잡았어요. 또 잡으면 됩니다. 내려오면 또 잡으면 돼요. 걱정하지를 마시고, 자,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매수 포인트를 잡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딱 잡았습니다. 여기서, 그죠? 그리고 한6%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럼 됐죠. 자, 그러면 뉴스 잠깐 체크할게요. 자, 뉴스가 일단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또 진서를 전달했다. 그런 뉴스 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이전에 선물 하나 안겨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 봤습니다.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배달됐다. 아직까지 전달됐는지까지 모르겠다. 자, 진서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했다. 일정 조율 중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열리는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9명에게 방북 요청을 했는데, 여야가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정치적인 색깔 없습니다.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 들러리냐? 과연 통일을 위한 자리인데 들러리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일침 날리겠습니다. 그만하고요. 아, 그런 들러리 저 같으면 100번이라도 서겠어요. 여당, 야당을 떠나서 통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야, 참. 자, 트럼프 빼고 머리 맞댄 중, 일, 러시아, 북핵, 무역 이슈 등에 미국과 각을 세우나? 자, 일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주만 전쟁을 기억하고 있다. 야, 일본도 무역 전쟁에서 너 자유롭지 않다이? 한방 날려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짜, 진짜 너무, 딴거다 접어두고요. 야, 참, 알수 없는 인물입니다. 야. 자, 제가 알기로 일본은 미국의 최측근 우방이기도 하면서 아시아권의 일종의 행동대장격으로 역할을 맡겨놓은 겁니다. 자, 간단한 예 하나만 들자면, 우리나라에 똑같은 헬기나 전투기 일본하고 미국, 아, 그러니까 한국한테 파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는 미사일을 탑재를 안 시켜줘요. 야, 그럼 미사일도 탑재 안 시켜주는데 그거 뭐 사면 뭐합니까? 근데 사요. 그리고 고치려면 일본 가서 고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군사적으로 약간 종속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뭐 1,200억입니까? 몇 천억짜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일본을 아시아권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자, 너가 아시아 약간 맡을래? 이 정도 뉘앙스. 야, 그러 놔놓고 이제 너도 자유롭지 않다 이럽니다. 참 대단해요. 자, 지금 한미 간 시장 금리, 금리 지금 차가 0.5포인트 있죠. 0.5%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관한 뉴스도 있었고요. 자, 환율 같은 문제가 지금 현재 이슈니까 여러분들, 닥터K가 주식 기초 강의에 환율과 주가의 관계 반비례한다 이런 것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맨 마지막 회에 있으니까 149회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현재 상황과 매치가 될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닥터K의 강의의 특징이라면 그때 상황에 좀 접목할 만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만한 상황들을 쉽게 좀 풀어서 강의를 해드린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 주식 기초 강의 4회에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있을 겁니다. 그때는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났거든요. 자, 그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인도의 조코 위도도 국빈 방문. 아, 인도네시아군요.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문했습니다. 동방관계 구축하자. 남방정책 우리나라 계속 시도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적당히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인 것 같고요. 자,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예상 체결로 봐서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시총 상위들이 벌거스름 합니다. 근데 아 벌거스름 합니다. 야, 이 건설주를 잡았어야 되는데 참 아깝긴 아깝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좀안 좋긴 한데 좀 아까운 거 사실이에요. 자, 현재 동시효과 보면 코스피 마이너스 0.15%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0.0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 상당히 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ELS 오늘 아침에 제가 채팅방에는 용어 사전 제가 잠깐 올렸는데 저도 단어 그 약자가 뭐가 약자인지 좀 헷갈려서 한번 올렸는데 자, 어떤 특정한 주식의 상승 을 미리 약정을 하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10% 오르게 되면 그때 만기 시점에 그럼 이자를 뭐8% 준다 뭐 이런 약정이 되는 그 상품이거든요. 심지어 그게 옛날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SK 무슨 회사인가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그렇죠.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SK 하이닉스라 치죠. 이것에 대한 ELS가 만약에 76,000원을 달성하게 되면 8%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달성 76,000원 위로 못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3% 이자를 준다 치고 이거 76,000 이상 올라가면 8% 이자를 주게 약정이 됐다 칩시다. 그럼 갭이 5%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기 싫어서 홍콩에서 동시효과에 이것을 개패듯이 패가지고 밑으로 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의 큰 기관 투자자 내지는 큰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재산이 피눈물 섞인 평생의 재산일 수도 있는데, 그죠? 그것뿐입니까? 옵션 만기일 때 그냥 동시효과 인근에서 그냥 때리 밀어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정글에서 우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물론 너무 긴장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 준비 안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검색해 보세요. 있습니다. 주식 한 10년 이상 한 분들 제가 정확한 명칭과 날짜를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있었어요.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 좀 보이시던 분, 또 최근에 다시 오셨네요. 시도우님. 윤수님 계속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시네요. 공부 댓글만 좀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방 초대한다 했는데 댓글이 안 보여요. 신오키님도 공부 댓글이 보이면 같이 할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와서 몇십만 내면 VIP 해드리면서 잘할 테니까 돈 내라.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쪽팔리게 그렇게 안 합니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자 그럽니다. 어제도 12시까지 토론했어요. 자기가 관심 있어 보이는 종목 올리고 건전한 토론 하자. 그래서 어저께 잘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시작했어요. 자, 큰 전광판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강보합 출발이고요. 하이닉스 강보합 출발입니다.
반도체 약보합, 조선주, 조선 약보합, 건설주, 아, 강세입니다. 남북 경협 강세고요. 자, SK텔레콤도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어요. 닥터K는 펜놈 또 패자, 그리고 숟가락 얻는 기법, 그두 개를 쓰고 있어요. 농담 비슷하지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 있게 보던 종목들 자꾸 봐야 그 주가의 흐름을 잘 눈에 잘 익히고, 야, 전고점 돌파형이네. 일단 잘 보세요. 숟가락 기법은 기관 외국인 큰 형님들 딱 밥상 차릴 때, 형님아, 한 입만 하고 딱 들어간 기법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그것이 살 길입니다. 형님하고 맞짱 떠보세요. 개맛듯이 맞고 그냥 쫓겨납니다. 죽어요, 잘못하면. 자동차, 현대차 던지고 난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보험주, 약세. 자, 남북 경협이 강하고, 2차전지 비교적 강하고, 자, 나머지 그만그만입니다. 건설주는 같은 맥락이니까, 그죠? 자, 프로그램, 코스피 80억 규모로, 70억 규모로, 매도 우위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대략 한 2억 규모입니다. 별 영향력 없고요. 베이시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0.17로 백워드 시현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베이시스가 크게 확대는 안될 겁니다. 왜? 만기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선물이란 게 현물에 이틀 뒤에 가격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차 별로 안 나는 건 정상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베이시스가 좀한 1포인트 정도 이렇게 확대되면 비교적 좋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요. 자, 좀 어려운데 비싼 걸 파고 싼걸 산다고요. 비싼 선물을 팔고 현물 매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100%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다 그러면 현물이 또 비싸지면 선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차익거래, 비차익거래가 일어난다. 잘 모르겠으면 기초 강의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바쁘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장 종목으로 삼성전자, SDI, 현대엘리베이, 호텔신라, SK하이닉스, GS건설, 일진 머터리얼. 야, 일진 머터리얼 이거 괜찮네. 삼성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서울반도체 이것도 돌아온 것 같은데 그 정도. 네이버 오리온. 오리온은 지금 대표이사, 그러니까 회장의 횡령 의혹 있습니다. 동원. 동원은 HLB하고 연관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까지는 들어왔습니다. 자, 매도 포스코, 현대로템,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카카오, 신라젠, 유진기업, 두산중공업, 현대차, SK텔레콤, LG전자. LG전자 별로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LG화학 정도입니다. 자, 그럼 됐고요. 자, 환율.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쫙 도는 거 있죠? 주식 투자자가 아침마다 일상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막 되는 분도 있을걸요? 야,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율, 일단, 자, 단기 박스권 나눈다면 상단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다는 밑으로 내려간 게 좋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하도 뽁이 많이 나고 하니까 믿음이 잘안 가요. 맞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 거래소에서 22억 매수. 자, 코스닥에서 55, 56억 매도. 자, 선물. 외국계 매도. 자, 기관용으로 선물 좀 잡아주네요. 자, 콜 옵션, 풋 옵션은 개인이 양매수입니다. 자, 일단 큰 영향이 없다 보여지고요. 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04%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오늘 여기 안 깨야 된다. 여기 안 깨면 좋습니다. 여기 20일, 60일 위에 다 위치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잘 뚫고 올라갈 것인가? 닥터K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못 먹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안달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현금 하루 쥐고 있었습니다. 안달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올라갔다가 눌려주면 그때 들어가도 절대 안 늦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코스닥 플러스 0.04 강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비교적, 자, 여기 스트레이트로 올랐고 눌림목 줬기 때문에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가지 이야기였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자 나노수라는 종목이 관리 대상 종목인데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 금융 뭡니까 정권 뭐 감독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제재를 해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주가가 잡히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시총 2가 됐다고 그래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야, 그래서 상당히 거품 있고 코스닥 문제 있다. 바이오주의 대부분이 지금 아 코스닥 시총 상위에 지금 아 보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야 최인호님이 아마 여기 어딘가 들어가가지고 잘 던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딱 드렸을 건데 와 이거 보세요.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물량도 없어요. 그냥 점으로 빙빙빙빙 나오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관리 종목 돼 있었어요. 이제 뭐 단기 과열에다가 관리 종목. 야, 월봉을 한번 볼게요. 몇 배가 올랐다더라? 대주주가 만배 수익 올렸답니다. 자, 1000원에서 만원 갔으면, 자, 몇 배입니까? 10배 올랐네? 근데 무슨 만배지? 옛날에 이야기하는 건가? 상장하기 전? 어쨌든, 문제 있다. 그런 뉴스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이상한 거 달린 거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관리 종목, 차 바이오텍, 이런 거 이야기 하시던데, 잠깐만요. 브라질에 있는 제니퍼 차 바이오텍 관리 종목이죠. 이거 하지 마라 그랬어. 물론 본인은 불허수권인데 적당히 끊고 나와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뿡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끝내주고 여기서 잡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종목 유통 물량도 작고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여기 증거금 100% 이런 거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에서 그만큼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제재를 자꾸 두는 겁니다. 이해되신다. 출석 체크 겸 7번 눌러보십시오. 형님 하님 아이고 참 숟가락 기법 씁니다. 제 럭셔리한 거 다 쓸 수 있지만 무슨 다 필요 없어요. 얼마나 기각이 좋습니까? 숟가락 기법. 우스갯소리 같지만 왜 숟가락이냐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형님들, 큰 형님들, 기관외국인 형님들 몇백조 가지고 있는 형님들이 움직일 때 옆에 숟가락 딱 꼽아야 예? 뭐 먹을 게 있지. 옆에 형님들도 바쁘다가 옆에 여러분들 주부 여러분들 바쁘다 보면 옆에 바쁠 때 안 올립니까? 그거 주워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장사 다 끝나고 밥통 엎어붙고 식은 밥 다 버리 붙는데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식은 그거 좀 떨어진 거 그거 먹는다고요? 치사하게 그런 거 안 먹겠습니다. 시사는 막 커요. 자 54분 계시는데 7번은 한 10분 정도 누르시네. 그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기준으로 무포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 그냥 좀 편안하게 보겠습니다. 야 셀트리온 삼행제 또 비실비실 하고 있어요. 여기 상단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기가 처져버리면 밑으로 또 내려오는 거고요. 여기를 강하게 여기처럼 돌파해야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아주 보수적으로 저는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뛰었어요 진짜.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만 1% 번절 별로 안 좋아요. 기억이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추억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딴지 걸지 마세요. 자기하고 맞고 안 맞고 그런 종목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아직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죠? 아직 모릅니다. 밥통을 엎을지 새 밥을 만들어가고 딱 김이 모락모락하게 나게 열지 몰라요. 아무도. 오직 여기에서 크게 관여하고 있는 세력들만 딱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딱 자기 마음대로 딱 핸들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기 쉽게는 안 되지만 왜? 자 여러가지 세력들이 여기에 맞물려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셀트리온이 국민주 비슷하게 개인 투자자 지분이 최고로 많은 종목을 알고 있어요. 60%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주주 여러분들 맞습니까? 알고 계신 분들 남겨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자
그 종목 개인들이 빠지지 않게 주가 방어하려고 상한가에 물량 대놓는 상한가 매도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선입니까? 등등등.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지우야, 뭔지 정확하게 좀 올려드려라. 그런 것 때문에 셀트리온 지분을 또 취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등등등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자, 오늘 체크해 볼게요. 자, 외국계 일단 매도 우위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셀트린 삼형제는 20일 지키느냐, 위에 저항 뚫느냐, 그거 다예요. 그것만 딱 지켜보시면 돼요. 밑으로 깨지면 밑으로 처지는 거고요. 단기 저항대와 지지대가 딱 이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튀느냐가 중요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는 수급이 별로예요. 음봉이 자꾸 크게 떨어져요. 얘 앞에 양봉인데 거의 3분의 2 이상 다 말았잖아요. 4분의 3 말았어요. 밑으로 딱 깨진다. 위험 관리 하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나마 잘 지키고 있는데 했어요. 그죠? 최고 났다 그랬어요. 안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봉 세우고 강한 돌파 시도 나오면 현재까지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도 뭐 그만 합니다. 비교적 양호한 편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일단 숟가락 뺐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뺐고요. 일단 양호.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밑에 여기를 깨면 문제됩니다. 44만 4천원. 더 양호하기는 여기 20일 안 깨면 좋겠어요. 그럼 더잘갈수 있어요. 자, 러시아에 계신 안나. 안나. 공부도 좀 하고 계십니까? 러시아에서도 공부하고 계신데 주식 공부 조금만 시간 내서 해보십시오. 공부하러 가셨다 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한 바가 있어서, 그죠? 자, 아직까지는 양호입니다. 여기서 한 절반 던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씩 더 줄였어야 되는데, 이거 좀 매매를 잘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큰 이야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잘 못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뭐냐? 이렇게 깨질 것 같으면 다 던지고 여기서 다시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 참, 제가 뭐라고 크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다면, 진짜 중장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던질 만큼 던진 거 있잖아요. 자, 시장 좀 안정되면 이번 주 그냥 패스하세요. 이번 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신경 쓰지 말고요. 다음 주 정도에 만기일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 좀 안정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팔아먹었던 것 다시 들어갑시다. 딴건 불안하다니 한미약품 살만해요. 산만합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던지는 거 있으면 적당히 그냥 있으세요. 자, 다음 주 전략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그냥 마음 편하게 좀 계셔라. 이 밑으로 대박 깨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반 던졌고 너무 위에서 샀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거 용인합시다. 이해되셨죠? 안나 이해되고 하면 방송 보고 나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니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든지. 그래야 제가 방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가 됩니다. 삼성전자 쌈바 방금 했고. 삼성전자 아직은 양호 아닙니까? 그죠? 사실 제가 이야기를 큰 포트폴리오 때문에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여기 20일간 저항하면 적당히 던지세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먹었다 아닙니까? 그죠? 또 불었었죠? 지영님 또 불었으면 46,000원 근처 가면 자 지금 당장 던질 필요 없고요. 이거 45,400원 깨지면 서서서 차익 실현하세요. 그 위에는 여기 21일 평선 46 여기 뭉쳤기 때문에 46,000 한 100원 이상. 야, 그럼 가격이 너무 딱 붙었는데. 잠깐만요. 자, 단기적으로 여기 권역 46,500원 권역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권역부터 저항권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46,500원 정도에서 뭐 어떤 모습 나오면 던져야 된다. 적당히 음봉 빡 떨어진다. 그러면 적당히 던지세요. 적당히. 다 던지지 말고 적당히 청산해 나가세요. 지금 양봉이니까 아직까지 던질 필요 없어. 이해됐다. 1번.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거야. 이제 한달 정도는 들었잖아요, 방송. 플러스. 됐고. 플러스는 잘 챙기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잠깐 보고요. 자, 오! 저항대 양봉. 야, 잠깐만. 왜 저항대 양봉이지? 쉽게 던지지 마세요. 아까 말했습니다. 46,500원권에서 밀리는 거 보이면 살살살 던져 나가세요. 살살살. 일단 시장 양호입니다.
살살살 던지세요. 살살살. 왜? 스트레이트를 좀 올랐어, 또. 그러면 여기 정대예요, 정대. 여기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외국 애들 막 사주다가 오늘 조금 불었긴 한데, 매수 우위긴 한데, 좀 거시기해요. 여기서 올라만큼 올랐으니까 적당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 또 노리면 돼. 내려오면 또 노리세요. 44,000 오면 알아서. 믿어줘도 되고 안 믿어줘도 되는데 삼성전자는 던지기 싫었거든. 사실은 44,000인 건 아닙니까? 시장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자, 남북 경협 기대감 때문에 플러스고요. 야, 이게 이렇게 패대기를 다시 들어올 것 같은 왜 이렇게 했을까? 진짜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옵션 프리미엄? 왔다 갔다 흔들흔들하면서. 야,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런 거 궁금해 할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올라갔는갑다. 그냥 빠졌는갑다. 그 마이크론인가? 그 회사 빠지고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2% 빠졌다. 그것 때문에 저렇게 박살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한 이유를 찾자면, 진짜 이유를 못 찾겠다면 그게 이유에다가 뭐 해외로 장을 빼야 되든지 무슨 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잘안 됩니다. 왜 저러는지. 자,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세 잘안 잡히고 있습니다. 세게 코스닥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양쪽 메이저 다 매도입니다. 선물 기관이 오늘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개인이 계속 던지고 외국인이 기관하고 같이 좀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강하게 가요. 그러면서 이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안심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양봉을 뚫느냐, 여부. 아니면 힘없이 또 대밀리느냐. 장 초반에 안심시켜놓고 밑을 대박 깨느냐. 그세 가지 상황 잘 체크하십시오. 안심하지 마세요. 플러스권이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한 며칠 동안. 이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강하게 뚫어서 20일, 60일을 강하게 양봉을 돌파해내면, 자, 그다음부터는 좀 안심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좋은 거. 두 번째, 지지부진하게 도치 비슷하게 있으면 그나마 용인할 만합니다. 세 번째, 가는 척 하다가 막 밑으로 외국인 선물 매도 계속 더 넣고, 현물 계속 더 던지면서 밑으로 여기 저점, 깬다. 여기 깬다. 음봉. 초긴장해야 돼요. 딱세 가지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쌈바 행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시장만 괜찮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들어갔으면 뭐 손실 없었어요, 사실. 근데, 와, 이거 뜰 수도 있긴 있는데, 참. 바이오 또 돌았어요. 자, 짧게 손절할 각오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가세요. 짧게 손절할 각오되어 있고, 시장 흔들릴 때 분명히 앞에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흔들리고 외국인이 선물 대박 던지고 현물 2천억 3천억 던질 때 여기 깨고 내려가면 그때 그냥 적당할 때 말고 여기 얼마입니까 지금? 만원 정도 차이 아닙니까? 그죠? 만 원이면 대략 2%죠. 그죠? 내한2% 손절할 각오 있다 하실 분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시장 상황 계속 괜찮으면 고! 시장 상황 흔들흔들하면 적당히 끊고 나오기. 오케이? 그거 잘할수 있다면 하세요. 나머진 책임 못 져요, 제가. 시장 상황 안 좋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버티고 이러면 잘못하면 큰일 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쳐다보고 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로. 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장 흔들흔들하고 하방으로 꺾이는데도 안 던질 사람은 하지를 마세요. 그거 말고 시장 상황 잘 체크하면서 시장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내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100% 현금 100%에서 조금 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조금씩 들어가세요. 조금씩 입질 매수 들어가세요. 그리고 눌림목 줄때 시장 상황 양호하면 다시 5% 더, 지금 5% 다시 5% 더 적당하니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깨면 손절 라인 분명히 들었어요. 2% 손절입니다. 2% 미만입니다. 시장 막 박살나고 2천억 3천억 던지고 선물 매도 넣고 하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거 말고는 할 만하긴 해요. 사실 바이어도 다시 돌아서고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시장도 돌아서고 일단 그죠? 땡기네요. 그죠? 아, 선물이 자 기관 외국인이 받아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양호입니다. 일단은 사라 그랬어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팔아먹었던 사람들 다시 사세요. 전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쌈바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어저께 외국계 매수 잡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제 말씀 따라라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을 적당하게 본인도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참고로만 하세요. 난 걱정 안 되는데 제 생각은 아, 시장이 흔들리면 좀 저도 나쁘게는 안 보는데 시장이 흔들리면 아, 위험 관리해라. 그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사라 한 이후에 일단은 안 빠집니다. 야, 이거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여기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 잘 표현해야지. 현대차 팔아라 한 이유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팔아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안 팔아서 토해내는 거 이거 수익 아닙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수익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내가 이렇게 잘 팔았다. 아니야. 닥터케이가 고점에서 팔을 해서 잘 팔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3% 더 먹었고 예를 들어서 안 팔아가 3%까지였죠. 플러스 마이너스 6%입니다. 합하면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먹은 것만 먹은 거 아니에요. 까질 거안 까지게 해주고 더 까질 거 빨리 던지게 해서 손실 더안 나게 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린 겁니다. 헛소리 자꾸 하는 애들한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야, 삼성전자도 일단 괜찮네. 근데 매도 포인트 위주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세요. 쌈바 사자마자 갑니다. 싸자마자 갔어요. 제가 얘기했다고 간다고요? 노입니다. 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갈 만한 자리니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뭐라고요? 제가 사 이란다고 이렇게 간다고요? 아니에요. 갈 만한 자리니까 간다고요. 56분 계시네요. 쌈바 눌려주고 가면 제법 갈수 있어요. 자, 눌림목 주면 더 추가합니다. 시장 아직 양호합니다. 전제 조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막 흔들리고 기관 외국인 선물 막 던지고 외국인 선물 막 4천 계약 패대기 치고 현물 2천억 3천억 던지고 하면 여기 밑에 게임 던지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너무 민감하게 다 던지라 한것 같기도 해. 사실은 시장에 대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데 왜?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경험? 죽은 것 같은 공포를 경험 많이 해봤다고요. 여기를 딱 지지하면 문제없어요. 일단은 안 좋긴 안 좋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고야! 아!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에 아무 느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점이 깨졌어요. 저점이 여기 앞에, 여기서 20일 깨지면서 저점이 깨졌다고요. 근데 다행히 반등했어요. 반등. 반등해서 그렇지. 이게 반등 못하고 밑으로 쫙 쳐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개발하게 해가지고 못 던지고 개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위험 관리한 겁니다. 근데 하는 폼이 오늘 숟가락 조금 얹어볼랍니다. 많이는 말고. 왜? 좀 쫄았으니까. 형님도 진짜 저밥 맞는지
한번 딱 확인 조금만 간만 좀 볼랍니다. 자, 일단 기관 형님들이 오늘 많이 들어와요. 갑자기 같이 외국인도 들어오고 선물 반대 포지션으로 기관 외국인이 다 잡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일단 현재. 야,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면 딱 가는 거거든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좋다 그랬습니다. 시나리오 3개를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강하게 못 가라는 법도 없어요. 그죠? 자, 외국인이 소폭 선물 매도하고 있었습니다만 기간이 붙잡아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이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기에 대한 것을 조금은 그래도 양호한 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시그널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삼바 눌리면 삽니다. 다시 눌리면 자 46만 3천원권 정도 오면 다시 삽니다. 적당히 실어 가세요. 적당히. 지금 현재 5% 정도 샀으니까 다시 눌리면 좀 더 사세요. 5%. 그럼 10% 정도. 야, 지금 바이오 쪽에도 매수세 들어왔어요. IT, 전기전자도 괜찮고 자동차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뭐 위에 거는 그만 밑에 거는 다시 치고 가고 대우조선이야. 야, 이게 좋긴 한데 이거 뭐 법정관리 이런 거 아닙니까? 대략밖에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이상한 이슈 있으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모양 최고 좋거든요, 사실은. 태우조선 해양이. 그런데 뭐 법정관리 뭐 이런 이야기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냥 무슨 있어요, 아이고. 봅시다. 구조조정 성공적이다 뭐 이런 내용은 있네요. 아,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 아는 분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자,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겠습니다. 하루 쉬어간다고 쓴소리 날리는 사람들이 있던데 신나게 요가도만 말라고 방송 들어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참 이해가 안 돼. 이 자식아 저 자식아 하면서 방송 말라 들어오는데 대참 이해가 안 돼. 아유, 제가 그래 금방 집니까?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을 누르면서 춤을 추십시오 라니까 댓글이 또 하나 달렸는데 춤은 추지 못해서 이렇게 달렸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2번이란 뜻인 것 같은데 아이고 2번이다 칩시다. 1번이면 아니요 1번 했었겠는데 왜 그 사람도 제가 채팅방에서 보낸 사람이거든요. 한 달 넘도록 제가 참여하십시오 메일로도 무슨 일 있으십니까 참여하십시오 하는데도 참여가 없어서 제가 그냥 생각 없는가 싶어서 제가 내보내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댓글 한 번도 안 달리더니 어저께 댓글 하나 달렸더라고요. 춤을 못 춰서 댓글 단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평소에 굿모닝 한마디만 하시죠. 그죠? 됐고요. 현대건설 아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무슨 시그널? 알아서 하세요. 셀트리온 삼성전자 지영님 적당히 4분의 1 정도는 던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적당히 4분의 1 여기 반등시도 나오면 일단 4분의 1 던진 거 말고 4분의 3 들고 가고 밑에 또 출렁출렁하면 4분의 1 그렇게 줄이세요. 잘 챙겨야 됩니다. 야, 코스피 대박 밀리네요. 아, 참. 우려할 만한 건 아닙니다. 근데 좋은 추세에서 대박 밀었다 이 뜻입니다. 자, 분명히 전제 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밑으로 세게 깨면 2%입니다. 뭐 20%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장 상황 아까 분명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기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비중 축소하십시오. 그 전에 적당히 보십시오. 적당히. 야, 근데 여러분들 이래놓고 밑에 안만 빼봤자 이거 지금 너무 탄탄하지 않습니까? 주식 좀 하는 사람 지금 이거 몇 중바닥입니까? 한 번, 두 번, 그냥 러프하게 봐도 3중 바닥에, 아, 여기서 돌파 이후에 쫙 하면서 고점 한번 싹 넓히는 2중 바닥 스타일이거든요. 딱 끼우면 무조건 50만 가 보이는데, 무조건이라면 다시 합니다. 무조건이란 건 없어요. 갈 확률 확 억수로 높은데 50만 갈 확률,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44만원도 용인 가능하면 그거 용인해도 돼요.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 주식 사가지고 2% 미만으로 2% 정도 빠지면 무조건 손절했습니까? 100% 했어요? 그거 못 던지가 못 던지는 거 말고 이렇게 지지권이 밑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44만원 같으면 2만원 정도 아닙니까? 2만원 같으면 대략 4점 몇 프로예요. 4점 몇 프로 깨질 각오하고 여기 올라가면 얼마입니까? 5만원, 자, 4만원 아닙니까? 10% 정도 노리든지.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깨지고 10% 노린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5% 깨질 각오한다? 10% 먹을게. 이게 맞는 거예요. 맞다 생각하면 3번 눌러보십시오. 아니야, 난 1%도 못 깨지겠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그거 안 돼요. 그러나, 5% 깨질게, 5% 내줄게, 10% 먹을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 알았어. 다잘 대처하십시오. 저 바빠서, 최근에 좀 바빠요. 그래서 대처 많이 못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대처한다고 또, 뭐 여러분 뭐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채팅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내일 정도 바쁘고, 이번 주는 조금, 뭐 저는 좀 여유 있게 갈 겁니다. 쌈바 정도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는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고, 비중을 확대시키는 거는 나중에, 언제? 이것을 들어 올려서 강하게 양봉을 빡 들어 올리고, 이렇게 강하게 양봉 들어 올리고, 눌려주고, 20일 돌아내는 시점에서는 강에 실습니다, 이제. 닥터K, 실을 때 실고, 뺄때뺄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60%, 70%, 100%, 100%, 쫙 끌고 왔어요, 100%. 여기까지. 그리고 다 던져 했습니다. 다시 살짝 들어갑니다. 살짝 100% 아니에요. 살짝. 자, 59명 시청 중이신데 그렇게 하겠다. 그게 맞는 것 같다 하는 분은 한 7분, 8분. 다른 분은 다 눈팅 중이십니까? 바쁘죠? 매매하고 이런 이해는 하는데 맞장구 쳐줘야 닥터케 힘더 납니다. 맞장구 안 치주면, 아니 꼭 제가 말하는 게다 맞다고 해라는 게 아니라,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4번 누르고 이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있어야지, 소통이 있어야지 닥터케 그런 거 좋아해요. 혼자서 막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재미도 없게. 자, 같은 바이오지만 셀트리온도 제가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조금 1%인가? 이거 사적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모양 좋고 이 우하향이에요. 아직 못 돌려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걸 사라는 건지. 여기 딱 사고 난 다음에 아직 안 빠졌어요. 올라갔어요. 잠깐이라도 먹었어요. 1% 잠깐 먹었어요. 자, 46만 2천에 샀으면 46만 7천원에 1% 먹었다고. 1% 끊고 나온 애들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단타하는 애들 1% 딱 먹으면 바로 끊고 나와요. 1% 작습니까? 안 작아요. 1% 하루에 1%입니다. 한 달이면 20%예요. 장난 아니에요. 1%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주식시장에서 성공 못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멜린치도 0.5%에 사고팔고 한답니다. 에이, 걔들 돈 많으니까. 그건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어요. 팔아야 될 때, 내가 무조건 이겼을 때, 내가 이겨가지고 그 다음이 토해내겠다 싶으면 바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컴퓨터가 0.5% 수익에. 들어가자마자 1% 먹었습니다.
서번트님, 최근에 조용하게 계시네. 서번트님도 빨리 안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교감을 하고 싶어요. 펜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본인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아니 뭐 돈 없다는 게 아니라 뭐 다 훈합니까? 농담이고. 예를 들어 견적당 내봐가지고 뭐 우리가 몇 명 갈지, 뭐 다섯 명 갈지 열 명 갈지 어느 정도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수고스럽겠지만 다섯 명일 때는 얼마, 열 명일 때는 얼마, 1박 2일 할 때, 1박 2일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견적 나오면 할 사람 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거기에다 마진 붙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침묵도 다지고. 여러분들이 1박 2일 강연회를 원하니까 또 강연도 하고, 닥터케이 투머치 토크니까 밤새도록 할지도 몰라요. 참고로 저는 50만원씩 내고 강원도 많이 갔습니다. 하면 무조건 갔어요. 자, 가서 꼭 뭘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제가 그 정도 인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그래서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기운,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좋은 기운이 있다면 그거 받고 싶어서, 저는 선생님의 좋은 기운 받고 싶어서 갔던 겁니다. 50만원 아까워하지 않고. 자, 여러분들 다 성공하실 거고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아침부터 열정적으로 생활하는 분들 반드시 성공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정치고 하면 속으로 비친 별끝 안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아, 할 수 있다 그래. 화이팅! 박수 쫙쫙쫙 치고 그래, 딸랑딸랑딸랑 성공할 확률 훨씬 높습니다. 자, 그거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왜?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비 꼬여있고 가능하면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빼딱하고 뭐 하나 하면 비슷한 생각에서 조금 빼딱한 쪽으로 돌려버리면 다르게 보이는 게 엄청 많거든요. 솔직히 좋게 봐주려면 와, 얼마나 좋습니까? 야, 주식 방송하는데 마인드 컨트롤도 맨날 하고 얼마나 좋냐? 좋다. 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랄하네. 뭐 아침이 딸랑딸랑 거리고 지금 뭐냐? 빼딱하게 보면 성공 못한다고요. 됐습니다. 빼딱하게 보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상관 안 합니다. 전혀. 자, 바이오로직스 문제 없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플러스권 유지 중입니다. 문제 없어요. 마지막에 딸랑했다고. 삼성전자 우량주요. 삼성전자 우량주, 삼성전자와 비슷한 계적 아니겠습니까? 우량주랑 우선주 말 잘못했습니다. 우선주는 5개월권 제외하고 배당 더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계적을 같이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주가가 좀 더 잘 움직이죠. 비교적. 그런데 삼성전자 우선주 더 쳐졌네요. 삼성전자보다 더 못합니다. 그렇게 정리드립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여기까지 갔는데 적당히 챙기면서 오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저항대니까 던지지 말란 말 안 했어요. 저항대니까 적당히 던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네이처셀 이런 거 쳐다보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쳐다보지 마세요. 빼버릴까 이거 그냥. 현혹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마칠 때 다 됐어요. 시장이 다행히 붉은 게 많이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여기 장대 양봉이에요. 장대 양봉이 밑으로 쳐지는 게 더 정상이거든요. 안 쳐지고 올립니다. 자,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선물 포지션 살짝 바꿨어요. 손 바꿨어요. 살짝. 아까 여기 1000개, 여기 뭐 500개인가 이랬어요. 이거 약간 손 바뀌고 있어요.
300개 주고 300개 받고 이런 식입니다. 양호입니다. 일단 개인하고 안 바꾸면 좋아요. 아, 개인하고 개인 아까보다 좀 들어올린데 상관없어. 외국인이 안 던지고 자꾸 올라가면 좋아요. 선물 포지션 잘 파악하셔라. 마무리합니다. 개인이 선물 막 마이너스 1000개 약에서 플러스 걸 막 오고 외국인 기관이 막 마이너스 던진다. 시장 안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기관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세도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죠? 콜옵션, 풋옵션 지금 딴 거 선물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매덕, 매덕이 아니라 지금 몇천억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이 좀 더 중요해 보인다. 선물 반드시 외국인이 플러스권으로 유지돼야 돼요. 상승 쪽으로 잘 가려면 이게 2000계약, 3000계약으로 늘어난다. 양호입니다. 양호.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기 양봉으로 강하게 뚫는다.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비실비실하면서 도치 정도다. 그만. 밑으로 여기를 대박 깨면서 외국계 마이너스 3000계약 넣고 다시 매도세 3000억 이상씩 막 넣는다. 다시 안 좋아지니까 조심하셔라. 자, 종목은 하나 딱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자마자 갑니다. 사자마자 가요. 자, 잘 체크하셔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시고 방송 듣고 계신다 그러면 옆에 종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무료방송 닥터K라고 있던데 무료방송인데 좀 하는 것 같더라 생각하시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좀 날리십시오. 같이 보자고 무료로. 무료로 그마이 하는 사람도 없다 생각하시면 날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시간 채팅에 옆에 슈퍼챗으로 닥터K 공식 후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율님이 5만원으로 공식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닥터K 장중 스파시향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